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Foreign Exchange, 돈을 바꾸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건 간단하죠. 그죠? 그냥 바꿔달라고 해서 요 Special Purpose Spur, SPS라고 그러죠? Exchange SPS, 여기다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본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바꾼 다음에 아니죠. 먼저 요거부터 해야겠죠. 그래서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를 만들고 그래서에 돈을 보내고 그래서로부터 환전된 돈을 받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를 만드는 것은 이제 비드니까 옥션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외환시장 알고리즘하고 같아요. 요거 작성하는 자체가 조금 고생 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절 코딩 돼 있죠. 자,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3, 4, 5, 6 그죠? 요거 어버노멀티 디텍션 요것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강의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추가되면 이 부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